바라기 연애소사. 대중분들이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은 30대.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렇네요. 장 떨어지는 사람! 기존에 있던 곡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같이 이번 앨범에 담게 됐고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셋이 뭔가 1등의 자리에 섰다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1등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또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인제이의 막내 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인제이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노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인제이의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타이틀곡 좋겠다로 방송 활동 활발히 하고 있고요. 더 좋은 라이브 들려드리기 위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6집 두 번째 앨범 쉬는요. 앨범 명처럼 여자의 연애 이야기를 많이 담은 곡인데요. 총 8트랙이 있어요. 그 중에 두 트랙인 인스트고 또 세 트랙은 저희 신곡이고 또 나머지 세 트랙은 기존에 있던 곡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같이 이번 앨범에 담게 됐고요. 이번 노래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많은 라이브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거리가 그리워 혼자 요즘 따라 내 거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작업을 많이 해와서 그런지 민명기 프로듀서님이나 민현재 작사가님이 가비인제이한테 어떤 음악이 어떤 가사가 어울리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비인제이 하면 여자 보컬 그룹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약간 앨범 톤도 따뜻한 톤으로 잡아봤고요. 사진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으로 찍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꼭 앨범 사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요. 약간 뺐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일단 컨셉 자체가 소녀 컨셉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노래가 아무래도 슬픈 발라드가 많기 때문에 대중분들이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은 30대일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리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귀엽게 많이 찍었거든요. 저희 아직 20대 초중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점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좀 저희가 녹음을 할 때에도 굉장히 먹먹한 감성으로 부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폭발적인 가창력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좀 뭔가 절제미가 같이 담겨있는 그런 먹먹한 감성으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짝사랑이라는 주제로 노래가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애절하기도 하고 그 남자의 여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여자의 마음 표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여자분들이 많이 들으시기에 공감대를 좀 많이 살 수 있는 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멤버들에 비해서 별로 챙겨다니는 게 없는데요. 화장을 수정할 때 그냥 둘 세트랑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는 항상 제 모든 걸 다 이름을 써놓는다는 점? 발라드 가수니까 좀 여성스러운 향기가 나야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향수를 가지고 다니는데 헤어에 뿌리는 향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몸에 뿌리는 향수, 기존에 모든 분들 아시는 같은 향을 써주면 향기가 더 많이 나고 특히 제가 이제 긴 머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후 이렇게 할 때마다 향기 이렇게 나니까 그런 점에서 솔직히 저는 뿌리는 것보다는 헤어에 더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이 되게 탐내요 제 거울을. 귀엽죠? 공돌이가 귀여워서 그런지 많은 작품들이 갖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이 가방은 바로 제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열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파우치를 항상 갖고 다녀요. 파우치 안에는 각종 생활용품들이 아주 바리바리 들어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보컬 가수다 보니까 먼지는 항상 저희의 적이에요. 그래서 방한데 그리고 저희는 차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차에서 이렇게 잠을 조금 자야 되기 때문에 안대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시원하게 해주는 안대고요. 이건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안대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즘 당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을 항상 이렇게씩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자, 당 떨어지는 사람! 피디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지금 그 가방이 네. 방송 때 들고 다니시나요? 네, 맞아요. 안에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닌데 빗이랑 제가 거울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한데 저한테 이렇게 거울 공주라고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텀블러는 목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소독을 위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거고요. 이 안에 네, 허브티 같은 건데 이거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향수도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수라서 몇 년째 계속 쓰고 있는 향수인데 처음 맡아보시는 분들도 좋으시죠? 아무래도 방송국에 가면 요즘에는 정말 저보다 선배님이 없으세요. 그래서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활기차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신인분들 보면은 저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가비엔제이라는 그룹이 보컬 그룹이다 보니까 사랑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10년 동안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뭐 20년, 30년 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게끔 네, 여러분의 뭐 사랑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소소한 일상 얘기들을 많이 노래하면서 여러분 곁에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엔제이의 베스트 5! 해바라기, 해바라기 있어야 돼. 해피에스 해바라기 연애소사. 좋겠다. 좋겠다. 그 하나, 뭐하지? 이래 이래 짜자. 사케도 좋아. 이제 가을인데?
그러면은 딱히 청소를 할까? 이래놓자. 첫 번째로는요, 해피니스입니다. 지금의 가비 엔젤을 있게 해준 노래이기 네, 때문에 고마운 노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많이 사랑해 주신 해바라기. 재윤씨가 세 번째를 골라주세요. 세 번째는 좋겠다. 한결같아요.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네. 좋겠다. 네 번째는 연애소설. 네,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 이별 극장을 꼽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이별이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 내 맘 뜯어놓고 내 맘 찔러놓고 난 어떡하란 말야. 그러면 해피니스. 오랜만에 네. 해피니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해피니스 뮤직 스타트. 여러분은 지금 K-POP 플러스 가비 엔젤 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채널 예뻐져서 나가서 너무 좋고요. 저를 이렇게 변신시켜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여기 오면 고맙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엔젤의 리더 노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나, 나 어디가 제일 예뻐? 얼굴 중에? 첫 번째가 눈? 눈에 속눈썹 긴 거랑 근데 지금은 속눈썹 붙여갖고 티가 안 나는데 속눈썹 긴 거랑 그리고 눈웃음? 눈웃음 이렇게 주름 가는 거. 원래 이거 자기 이 거울이 조금 넓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거울만 오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 자기 생얼이 제일 예쁘대요? 누가요? 저요? 아니, 나는 얘기 안 했고. 난 그래도 생얼이 멤버들 중에 제일 낫다. 아무래도 제가 제 나이가 어리니까 생얼 상태가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렇네요. 아, 난 건지 생얼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왜? 나 맨날 생얼, 맨날 생얼인데. 비비, 야 우리 비비. 비비까지 생얼이지. 그러면은 내가 1등이지. 비비까지. 1위요. 정말 10년이 됐지만 20년, 30년 계속 오랫동안 음악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도 1위를 한번 해보는 게 네. 네, 꿈인 것 같아요. 그 1위라는 게 1위여서 막 축하받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저희 셋이 뭔가 1등의 자리에 섰다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1등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셋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장르가 R&B가 아닐까 싶어서 R&B의 본고장 뉴욕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중국어 수업도 배우고 했기 때문에 네, 중국어로 노래도 굉장히 잘 불렀었어요. 이별극장을. 저는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이 원어민 같다고. 네, 진짜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가면 또 괜찮을 것 잘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재미있지 신나무 툴랜디 리카이워. 네. 저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좋겠다로 여러분들께 많이 라이브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무대에서 또 다양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저희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도 다운로드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 파란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잡고 걷고 싶은데 모르나요?
봐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가 봐도 네가 참 아까워. 차라리 잘 됐어. 할 만큼 했어. 울지 좀 마. 왜 그리 바보같이 자